제가 알고 베트맨 합본 가격 정도. 아우디 쪽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미친 사람들끼리 또 통해서.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네 후니버셜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시크릿 베이스까지 제가 원정 촬영을 왔습니다. 아, 네네. 아, 어마어마한 녀석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이죠. 자기소개 일단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이 나온 괴물 이제 이낙계 네 시크릿 베이스 주인장 심형섭입니다. 네, 형섭님 반갑습니다. 이제는 뭐 단골 손님이시고 뭔가 그걸 이제 만족 못하고 이상훈 TV로는 본인이 또 유튜브를 하나 차리셨던데요. 상훈 TV로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항상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크릿 베이스도 생존의 결과물이고 꼭 홍보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미남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 네네네. 고정 댓글 보이시죠? 그 마미남 들어가시면 저도 홍콩 직구로 조금 지인 통해서 빨리 받는 편인데 네. 더 빨리 받으시더라고요, 저보다. 네. 제 지인은 홍콩 시크릿 베이스 일반 회원인데 네. 저기는 VIP라면서요. 미친 사람들끼리 또 통해서 홍콩에 또 미친 분을 알게 돼가지고 네. 네, 이제 나중에 네. 한번 따로 네, 연락처 네. 한번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네.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네네. 나왔던 그 작품들이 아, 네.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친구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우디 이트론이라는 이제 전기차인데요. 네. 토니 스타크가 이제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탔던 자동차를 이제 1:6 사이즈로 개장한 겁니다. 제가 요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여러분 제가 안 온 사이에 시크릿 베이스가 또 한 번 진화를 했습니다. 네. 엄청난 또 디오라마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도 보여드릴 테니까 네. 네. 일단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거 안 보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작기가 얼마 걸렸나요? 제가 이제 상훈님 라이브를 우연하게 나갔었는데 그 다음 주에 시작을 해서 지지난주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년 6개월. 1년 6개월. 네네. 아, 근데 네. 지금 뭐 제작비를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양산형 드로리안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비해서는 몇 배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한정 수량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아마 두 대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훈님이 하셨으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하기에는 어벤져스 기지가 없잖아. 나도 저 어벤져스 기지 저거 있으면 나도 네. 이거 했을 거야. 아, 알겠습니다. 일단 불편러분들한테 사제부터 이제 하고 시작할게요. 왜 또요, 갑자기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우디 쪽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는 이제 시품 되기 전에 프로토타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동차 휠 모양 다른 거 저희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르답니다. 네, 영화랑 다릅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90% 가까이 구현을 했고요. 네. 와, 요거 지금 자동차 디테일합니다. 안에 디스크 휠도 보이고 캘리퍼도 보이고요. 깨알같이 이제 네. 미슐린 네, 타이어 사용돼요. 지금 네. 이 로고 보고 또 너무 재밌었어요. 도료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 차량 도료를 이제 도색을 했어요. 색깔을 맞추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럴 거면 그냥 아우디 측에 연락을 해보자 해서 색 배합률을 좀 알아오면은 저희 쪽에 흔쾌히 페인트를 판매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 제작자분이 색 배합을 이제 알아오셔가지고 자동차 도로 칠한 1:6 자동차고요. 네. 사이드미러도 네. 카본 느낌이 무시 나네요. 네, 실제 차가 카본이 들어가서 이제 실제 카본을 넣고요. 전면부에 실제 이제 전기차는 충전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누르면 주유구가 열리거든요. 실제 이제 아우디랑 똑같이 충전을 할 수 있게 주유구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배터리가 따로 이제 앞에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충전된 전기로 이 불이 들어올 수 있게 네, 설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내장 문이 다 열리고요. 오, 안 열리게 생겼는데 문이 네. 다 열리네요, 여러분. 와. 단차를 진짜 최대한 샌딩을 해가지고 거의 8,000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샌딩을 해서 이제 최대한 매끄럽게 한 다음에 네. 자석을 사용을 해서 단차를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옵션 중에 소프트 클로징이라는 네, 그 옵션이 이제 없어. 네, 제 차도 없어요. 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네트나 뭐 트렁크는 안 열리겠죠? 본네트도 열립니다. 살짝 당겨서? 네, 약간 당겨서 네, 이런 식으로 열면 와, 멋있어. 안에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소화기를 넣어놨거든요. 빠지나요? 네, 빠지네요. 와. 네, 저만의 감동 포인트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자동차를 갖고 11호 이후로 처음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캡틴한테 이제 건네주죠, 방패를. 네. 이걸 다 털어내고 이걸... 방패를 네, 건네주고 이거는 대부분 기억하시는데 아마 이거는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토니가 방패 건네주고 가방을 들고 이제 갑니다. 근데 저도 이제 돌려보다 안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 뭐. 뒤에 네. 지금 테일램프도 불 다 들어오고 헤드라이트도 불 다 네. 들어오고 보통 이제 요즘에 차들 보면은 인테리어 라이트 맞아요. 들어오잖아요. 네. 그 엔드게임 개봉 날짜를 이제 센터피시아 LED에 넣어놨어요. 어머어머.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우디 이트론 GT 네. 모델카 써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게임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엔드게임 그 정보가 좀 들어가게 계속 이제 돌아가거든요. 아, 이거 뭐 컵 홀더까지 다 있고 네. 뒷자리도 이제 실제 이제 이 이트론 GT에 이제 쓰였던 이제 실내를 보고 네, 제작을 해 놓은 거거든요. 바닥도 혹시 궁금한데 볼 수 있나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현을 하지 못했지만 네. 상의랑 색깔을 맞춰서 다 도색을 매끄럽게는 해놨는데 울프랑 같은 색깔로? 네, 같은 색깔로. 무게도 궁금하네요. 어, 무게는 한 20kg가 조금 안 돼요. 엄청 무거워요. 아니 나 들려보는데 네. 안 들리는데? 네, 되게 무겁습니다. 아니 무슨 기믹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무겁습니까? 아, 배터리. 네. 그리고 이게 다 출력물이기 때문에 어 이제 아우디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아우디 특유의 이제 깜빡깜빡한 네네네 그것까지 구현해놔서 네 이게 비상등이고요. 네네네. 이제 이쪽을 하면은 네 깜빡이가 이제 지금 사이드미러랑까지 뒤에까지 다 되네요. 네. 좌회전 한번 보여주세요. 좌회전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뒤에까지 다. 네네. 그 안에 아까 말씀해주신 앰비넌트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윈도우 올리고 내리는 이런 부분들,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시트 포지션 뭐 바꾸는 이런 부분일까요? 불이 들어오고, 계기판도 되게 비슷한데요. 뭐 바퀴는 조향장치 이런 건 안 되고. 네, 안 됩니다. 구동은 전혀 안 되고. 왜냐면은 이제. 괜히 또 움직이게 했다가 또 도색이 까질 수가 있어서요. 진짜 철저하게 관상용이고 네. 철저하게 어른들의 수집품이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조용해서 이제 고급 전기차들은 옵션으로 이제 엔진음을 넣을 수 있는데 아. 소리를 따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틀면 1분 동안 들어야 돼서 1분 동안요? 네. 저희만 1분 들어보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앞면에 보시면 네. 네,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아, 스위치를 켜면 네. 소리가. 이게 실제 이제 이트론 GT가 이제 옵션을 넣었을 때 고속주행을 할 때 이제 나는 소리거든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좀 멈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누르면 꺼지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지는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리셋이네요. 그러네요. 자, 여러분, 잠깐 끊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 끊는 거나. 장치가 네, 안 들어가 있네요. 네. 한번 뽑아야 되네요. 한번 키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와. 후진이 없어요. 네. 그럼 이거 직접 넣고요. 그 기지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 이후에 타임머신과 또 어, 많은 것도 디오라마 하셨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또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시죠. 와,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어벤져스 기지에 멋지네요. 이 피규어들은 또 혹시 어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온 게 없어서 100% 제작을 한 거고요. 어, 뭐 토니 스타크 안경부터 이제 네. 오른손에 보시면 이제 GPS 장치 프로토를 네. 차고 있고요. 반대쪽은 이제 핫토이 조니 폰에 이제 결혼 반지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 반지 끼고 있고 이제 캡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상이랑 약간 네. 그 웃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 그런 표정으로 이제 최대한 비슷한 얼굴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설명해주시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제 시간 강탈 작전, 이제 타임머신인데요.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도는 거 이거 네. 영화 그 중이랑 똑같은 겁니까? 네, 똑같아요. 장치가 작동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이제 깜빡임하고 이제 그 타임머신도 돌아가면서 이제 불이 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1분은 좀 꺼지고 1분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또 시간여행 가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저 헐크나 토르, 로켓 요 정도 지금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다 이미 지금 타임머신 타려고 지금 준비 중이네요. 아, 네. 요거 가격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편집할게요. 어, 뭐 J&D 합본, 네, 제가 알기로 배트맨 합본 가격 정도. 또 다른 거 좀 들어온 거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블랙오더라고 해서 네. 그 타노스와 부하들 그 인피니티로 첫 등장했을 때 이제 모습을 좀 구현해놨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스톤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어, 상실을 한 다음에 기존 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선이 이제 박살나는 걸 표현을 하려고 이제 타노스 뒤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우주선이 이제 최대한 박살나는 듯한 느낌으로 이거 이제 핫토이 순정을 눈만 이제 도색을 해가지고 죽은 듯한 느낌으로 요거 입막음 여는 것까지 네 맞습니다. 다 이렇게 커스텀을 하셨네요. 그때 말씀하신 그 비행기 바퀴랑 네.
이거 유조차? 이게 이제 그 스파이더맨이 MCU 첫 등장했을 때 이제 탔던 유조차 네. 앞이고요. 이거는 네. 그 이제 트레일러랑 트레일러 이어주는 바퀴예요. 1대6 비행기는 너무 커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핫토이 이제 프라임이 출시가 됐는데 이 장면에는 또 얼티밋이어가지고 네. 갑주를 제작해서 입혀놨고요. 뒤에 있는 그 이제 울트론 센츄리는 이제 토이 프로토가 공개됐었는데 기다려도 안 나와서 네. 이 앞에 있는 시체를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두 채 만들었어요. 네. 뒤에 이 지금 교회 배경 네. 완벽 하게 지금 완성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네. 완다 되게 포징 잘하셨네요. 저거는 이제 좀 포징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해서. 저도 그렇지만 이 첫 변신하는 게 네. 기억에 남아서 최대한 똑같이 구현해 놨고요. 와, 여기 안에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샤워부스도 보이고요. 이 욕실 이것도 커스텀 이제 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핫토이 순정에다가 네. 이제 디오라마만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파이프도 네. 보이거든요. 보이는 건 최대한 똑같이 제작을 해놨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엔 선배가 이제 네. 또 챙기는 사람도 없고 떡상 할지도 모르니까. 아. 이 장면은 이제 영화에서는 안 나온 장면이어서 나도 생소하실 텐데 이제 데드풀2 공식 광고 영상에 이제 토이스토리에서 앤디가 이제 노는 것처럼 이제 데드풀2를 광고를 해주는 영상이어서 케이블이랑 같이 놀려다 보니까 네. 이 장면을 선택을 해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케이블도 식모예요. 자, 여기는 뭐 보름이는가봐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호선배 식모를 했고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호선배 이제 화살통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통을 바꿔놨고요. 보르미르 장면에 나온 이제 나무가 있어서 그거 이제 제가 공방다이면서 만들어서 이제 최대한 영화 느낌이 나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가 문제 그곳이군요. 네. 그 왼쪽에 있는 킬몽거 가면은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옛날에 제작을 해놨었던 거고요. 이 디오라마 자체는 나무 이제 장인분이 계세요. 점토랑 나무로 한 번에 원테이크로 잘라서 만든 거거든요. 킬몽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매력적이죠. 네. 진짜 매력적인 빌런이요. 사심이 들어간 커스텀이. 아, 이거는 조금 이제 저의 사심인데 이제 버키가 와칸다에서 이제 은둔할 때 네. 그 이제 달구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실제 영화를 돌려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의 이제 미천한 실력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구현을 해봤고요. 그 팔 보시면 관절이 없어요. 관절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덧대서 관절이 안 보이게. 달구지도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거 의뢰하다가 못해 이제 본인도 공방 다니시면서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네. 속도를 내야 되니까 제가 발품을 빨리 띄어야 뭐라도 하나 채울 수 있어서. 아, 이렇게 해서 네. 또 시크릿베이스 나들이 네. 네. 뭐 이트론부터 해서 네. 또 바뀐 것들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뭐 저야 뭐 상원님이 나와주신 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서구 쪽입니다. 네, 시크릿 베이스 오시면 맛있는 커피, 네, 또 맛있는 햄버거 그것도 드시고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마블 컬렉션 한번 구경하시면 좋겠고요. 마미남 네, 유튜브도 아,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마미남 채널도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